아침입니다. 오늘 일찌감치 여기 물류센터에 왔는데 아직 날이 뭐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침 6시가 살짝 넘었는데 네, 그렇고 오늘은 뭐 오전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오후에 좀 빡세게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덥지는 않지만 또 오후부터는 더울 거기 때문에 또 미리 예, 스템이나 음식들 먹어주면서 배를 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먹어놓으면 또 나중에 힘쓰는데 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이냉국, 낙지볶음, 밥까지 먹을 건데 오이냉국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오이가 아주 뭐라고 해야 되지? 잘 절여줬다고 해야 되나? 오이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국물이 살짝 신맛이 나면서 맛있습니다. 아주 새콤달콤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테미나 음식 낙지볶음 되겠습니다. 낙지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각종 야채들과 매콤하게 냄새가 또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밥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밥을 한 숟갈 먹고 아주 군침이 도는 침이 나오는 그런 맛입니다. 여기 또 고추가 들어있어서 아주 아삭아삭하니 고추가 이렇게 또 들어있어서 양념 살짝 매콤하면서 달달하기도 하고 양념이 아주 출중합니다. 밥을 살짝 비벼보겠습니다. 감칠맛이 나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조금 비벼도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단 넣고 그래서 확실히 아직 그렇게
덥지가 않아서 이른 시간이라 입맛이 돕니다. 더울 때 먹으면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오이 냉국에 오이까지 같이 해서 낙지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제 무자비하게 아주 그냥 도로바다 위를 그냥 휘젓고 다녔는데 어제 오후에 진짜 더우면서 아주 빡셌고 그나마 어제에 비해 오늘은 조금 날 것 같아서 어제보다는 좀 일찍 퇴근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매일같이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진짜 막 불태워버리면은 다음날 살짝 피곤한 게 있는데 그게 매일같이 쌓이다 보면 진짜 몸뚱아리가 조금씩 풍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놓고 봤을 때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6일 동안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제 빡셌으니까 오늘 조금 약간 덜 빡세게 하면은 내일 또 좀 달릴 수 있고 그래야 어제 실증 안 나고 재밌게 토요일까지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어제 빡셌는데 오늘도 빡셌다 그러면은 이제 살짝 쉽지 않은데 이제 다음날 금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빡셌으면 금요일날 약간 덜 한다든지 근데 수목금을 막 연속 3일 토요일까지 해서 좀 달려버렸다 그러면은 일이 뭔가 이렇게 약간 신나면서 계획에 의해서 딱딱딱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몇 군데 가는데 뭐 한 군데 갈 때마다 물건도 줄고 이렇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나간다 근데 계속 막 일을 질리게 하면은 재미가 좀 없어지고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적절히 밸런스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 파프리카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괜찮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여러 야채들의 식감이 어우러져서 고추의 아삭함, 파프리카의 사각사각함, 그다음에 뭐 쪽파, 당근,
여러 가지 식감이 혼재돼서 아주 괜찮은 맛입니다. 낙지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검수도 아직 제 차례가 아니라서 여유있게 먹고 소화도 시켜가면서 이게 또 바쁘다 보면은 바쁜 상태에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은 긴장이 돼서 화장실도 안 가게 되고 뭔가 소화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은 일 끝나고 진짜 뭐 풀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약간 내장에서 이제 조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가스도 나오고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움직이다 보니까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이냉국 국물 남았는데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 끄고 먹겠습니다. 오늘 잘 먹었고요. 오늘도 다들 계획도 잘 세우시고 보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